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집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집밥하면 빠질 수 없는 김치찌개를 끓여봤는데요. 제가 고기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를 좋아해서 고기를 한 팩을 다 넣어 준비를 해봤고요. 와, 이거 끓이는 비주얼만 봐도 아 끝났다. 그리고 계란말이도 계란 6개나 넣고 또 채소도 듬뿍듬뿍 넣어가지고 야무지게 한번 말아봤고요. 그리고 리챔 쫑쫑쫑 썰어서 노릇노릇 잘 구워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사실 원래 이렇게만 해도 집밥 클래식이 완성이 되는데 시금치 아내의 손맛으로 버무려졌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뭐 채소 할당량 이런 게 있다면서 그래가지고 또 김이랑 케찹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. 일단 시금치 먼저. 너무 맛있는데 진짜. 와, 오래 끓였습니다. 와, 진짜 맛있다. 이거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로 했거든요. 와. 와, 이거 뭐 말이 필요 없다. 너무 맛있는데요? 오늘이 1월 1일인데 새해 첫날을 집밥 먹방으로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데요?
아니 근데 사실 저는 돼지 김치찌개도 좋아하는데 참치 김치찌개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요즘 분들은 참치 김치찌개 잘 안 드신다면서요? 왜 안 먹지? 진짜 맛있는데. 그리고 원래는 고기 듬뿍 아니라 참치를 캔을 이만한 걸 여기다가 이렇게 따가지고 참치 폭탄 김치찌개를 해 먹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아내가 아 여보 요즘 사람들은 참치 김치찌개 아예 안 먹는데 이래가지고 어? 왜 싫어하지? 하면서 그냥 돼지로 했거든요.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들?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. 반응 좀 봐야 되겠습니다. 아, 시금치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단맛이 너무 맛있어요. 짠! 아, 잘 먹었습니다. 와, 너무 잘 먹었어요, 진짜. 사실 제가 와 연말에 진짜 고생했거든요. 코로나 걸린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이제 다 나았나 싶었는데 독감에 또 걸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약을 뭐 2주 내내 먹으면서 막 해롱해롱 하다가 거의 12월 31일 돼서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. 그래서 괜찮아졌는지 어떻게 알았냐면 식욕이 막 돌기 시작하더라. 막 밥이 막 쑥쑥 들어가고 또 시리얼 또 말아먹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식욕이 몸 컨디션이랑 진짜 연관이 엄청 크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. 그래서 입맛만 이렇게 돌아도 행복하다.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2023년 또 힘차고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도 거의 한 3-4년 동안 아픈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연장 아프면서 액땜을 다 했나봐요. 그래서 저도 23년 어떤 즐겁고 신나는 일들이 저한테 다가오고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우리 함께 다같이 한번 잘 돼보시죠. 화이팅! 야! 언니! 자, 나 이만큼 하려고. 일단 하나 먹어볼래? 어때? 완전 맛있어? 응. 맛있어요. 맛있어요? 또. 이거 아빠 촬영해야 돼. 내일 엄마가 해줄게. 엄마가 해주신대. 반찬으로 해줄게. 똑같이 해줄게 아주. 응. 엄청 맛있어?